이봐요 아가씨 이봐요 괜찮아요? 이봐요 아가씨 괜찮아요? RH-A형 혈액이네 빨리 연락해요 저... 재생불능성 빈혈입니다 그러니까 저 손가락 하나라도 다치지 않도록 해야죠 집에 있으라면 집에 있지 뭐하러 밖에 나오냐고 밤늦도록 모두 돌아오지 않아서 걱정했어요 혹시 잡혔을까봐 임마 걱정은 이 오빠가 있는데 야 3번 네가 왜 제 오빠니? 야 그나저나 어쩌냐 저놈 나쁜 놈 같진 않은데 그걸 네가 어떻게 아냐 잘생겼잖아 생각 좀 해보자 우리가 다른 데로 가면 너 우리가 있을 만한 곳이 있다고 보냐? 이 빈집 하나 찾아낸 것도 어딘데 이렇게 전기에 전화상까지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저희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게 아니고요. 아니 저 물 좀 냉장고 안에 있어. 장난 좀 그만 쳐라. 거기다 힘을 쓰면 어떡하나? 아니요, 가락동 밑에서 좀 세워. 저도 따라갈래요. 안 돼. 4번은 4번 할 일이 있잖아. 혈액은 나 혼자라도 충분해. 내가 한다니까? 야, 까불지 마. 우리 흡혈귀 아니에요. 이거 드세요.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. 우린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. 단지 우리가 좀 안전해지면 그때 풀어주세요. 네? 제발 좀 풀어주세요. 그럴 순 없어요. 사실 우리는
괜찮니? 괜찮아, 이번? 망할 놈의 새끼. 우리 이런 것만 먹으면 안 되는데. 박사님이 개발하고 있잖아. 어느 천년에? 그러다 먼저 죽겠어. 죽긴 왜 죽어? 살자고 하는 일인데. 3번. 죽는단 말하지 마라. 야, 쟤 또 일자 치르면 어쩌라고 그래? 괜찮아. 이 3번 오빠가 있잖아. 까부지 마 너. 봤지? 우리 투능력 봤지? 독이라도 들어있을까봐 그러나? 괜찮아. 자식. 야, 이거 먹어라. 이게 제일 맛있는 통주름이다. 속종은 있는 놈이야, 이놈이. 먹어. 어머, 저 배고팠나 봐. 아휴, 어느 천년에 자라냐? 씨앗에 성장 호르몬제를 주입했어. 곧 자랄 거야. 그러다 이 채소들도 우리처럼 되면 어떡해? 식물에는 혈액이 없어. 우리하고는 다를 거야. 우리 여기서 계속 살아요? 그럼. 그럼 저분은 어떡해요? 이걸로 우리가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? 말 그대로 성장 억제 호르몬이잖아. 대건 말건 해봐야지. 우리는 하루가 1년인데 이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. 2번. 2번! 전 살고 싶지 않아요, 이렇게는. 겁나서 그래? 어차피 죽기 아니면 살긴데 뭘 그러니? 많이 잡아오세요. 왜 1번은 없죠? 네? 당신은 2번, 남자는 3번, 여자는 4번. 그럼 박사가 1번인가요? 잘 맞추시네요. 그럼 그 번호는 뭐죠?
뭐 하는 거냐고요, 당신들?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. 도둑 패거리예요? 네, 당분간만요. 우리가 자급자족할 때까지만. 낮엔 낚시하러 가고 밤에 남의 것 좀 나눠갖고. 피도 먹나요? 이미 말했겠지만 우리 흡혈귀가 아니에요. 각자 병이 좀 있어요. 난 악성 빈혈, 박사님은 고혈압, 3번은 결핵, 4번은 심장병. 저를 위해 모아두는 거예요, 피는. 여기 기도원이나 그런 건가요? 우린 하나님 안 믿어요.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진 않았겠죠. 우린 복제 인간이에요.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던데. 그게 댁인가 봐요. 아, 추운 겨울에 뭐 하시는 거예요? 아, 시원하고 좋잖아. 야, 뭐해? 망을 똑바로 봐야지. 쥐놈이 어쩌려고 그래? 망? 뭘 저렇게 어렵게 잡아. 쉬운 방법이 있는데. 그러지 마라. 자꾸 그러면 몸이 못 견뎌. 아 참! 안 돼! 꼭 때리면 안 돼! 미쳐. 다들 어디 갔지? 어딜 가다뇨? 당신들 아까 낚시하러... 낚시? 정말
박제인가? 성장 촉진 호르몬 때문인 것 같아. 근데 그게 다 혈액과 관련돼서 병을 일으킵니까? 글쎄, 그걸 모르겠어. 그것 때문인지. 우수한 유전자만 복제를 했는데 왜 이렇게 허약하지? 내 생각엔 심성을 너무 곱게 만들었어. 그래서 허약한 거야. 무슨 논리가 그래? 그럴 수도 있지. 인간 생명력은 부학성과도 무관하지 않으니까. 그럼 오브제 1은 실패네요? 다음 실험 일정은요? 오브제 2 말인가? 벌써 이 실험실에서 시작했어. 이번에는 유전자 변형 없이 완전 복제야. 호르몬은요? 그건 어쩔 수가 없지.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은가? 실패한 물건들은 없애야지, 박사님. 그래야지. 자네들 제대로 해. 증거 없이. 세포 하나 남기지 말고. 그럼 2시간 후에 다시 문자. 성장 기억까지 입력시킬 거야. 이번 물건에는. 그 물건은 감쪽같이 인간인 줄 알겠네요, 자기가. 그만 가자. 실패한 물건들은 없애야지, 박사님. 그래야지. 대신 복제에 따른 상승 효과가 없어요. 너무 평범해요. 어떻게 할까? 지켜보고 방치해둘까? 뭐하러요? 더 이상 뭐 볼만한 가치도 없는데 그만 처리해버리죠. 잘 있었어, 오브제2.